이곳에 오신 모든 분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부득이해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어느 날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죠. 그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AD와 BC를 가르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침투하신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 역사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갖게 된 이 중요한 성탄의 의미를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의 답을 하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유대 땅에 오셨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 중에서 남들이 다 아는 탁월하고 큰 나라, 권력 있는 나라 참 많은데 왜 중동의 그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유대 땅에 오셨나 그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약속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구원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 지명을 정확히 지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베들레헴에 사실 그곳에 살지 않으셨어요. 시골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호적의 명령이 내려서 그 땅까지 가서 거기서 타이밍을 놓쳐서 여관방에 바깥에 있는 외양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그걸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분이라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름 있고 큰 나라에서 권력 있고 세력 있는 나라에 태어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로마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 로마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훨씬 더 권세 있게 활동했을 텐데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그것도 한 촌구석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나.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나신 이유, 약하고 오히려 딴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난 이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의 소름을 잘 아시고 그 고난에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힘든 가운데, 분단된 가운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그것도 이 나라가 온갖 수난을 겪고 가난의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곳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나라에 오셨지만 정말로 연약한 곳에 오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약속을 지키러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사실 때 왜 하필 시골 나사렛 땅에 사셨나 이런 질문도 해보게 돼요. 왜 나사렛에 사셨을까? 나사렛은요 당시에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냥 유대 땅에 오셨으면 예루살렘쯤 사셔야 되는데 아니 수도권에라도 사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 멀리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인물이 나오려면 좀 큰 대도시나 좀 그런 곳에 나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로 말하면 조금 뭐 지역 차별한다고 할까. 그런데 어떤 동네 시골에 무슨 읍면사무소 그 뒤에 있는, 말하기도 좀 그러네, 그런 동네에서 나신 거예요. 태어나신 것도 가장 시골에서 그런 곳에서 나셨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선은 크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외된 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고통받는 곳에 오히려 주님의 시선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사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사는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내가 있는 장소가 최고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궁전이다. 자, 여호와의 궁전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궁전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강화도에 놀러 가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집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궁전이란 칭호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피난와서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긴 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궁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가 사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은 시골이고 보잘것없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도 이스라엘 가는 사람은 나사렛을 꼭 가봅니다. 태어난 곳 베들레헴도 가보고요, 사역하신 곳 예루살렘도, 가르친 곳 갈릴리도 다 가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주님 모시고 있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작은 아기로 오셨나라는 생각이에요. 왜 작은 아기로 오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자에 대한 개념 어떻습니까? 구원자에 대한 개념은 강력한 힘을 가진, 탁월한 지위를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모습, 짐승의 새끼는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기도 하고 즉시 젖도 빨고 며칠 지나면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그 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고 성장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헌신하셨고 사람들과 좋은 교제관계를 가지셨고 이 모든 인간관계의 순간순간을 두루두루 다 경험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 볼 때에 우리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뭘 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라면서 받는 고통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소외된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는 기분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나사렛은 아무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들을 만큼 깡촌이었어요. 아,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반과 뭐 이런 걸 당해보셨냐? 아니,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서 등에 칼 꽂히는 것 같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약속국의 서름을 압니까?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따돌림 아픔 아시나요? 압니다. 예수님은 늘 따돌림 당하셨어요. 주류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음모에 시달렸고 어린아기부터 시작해서 장성하기까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단계를 거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체휼이란 말로 표현하죠. 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주님은 다 알고 우리를 위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주님으로 오셨으면 좀 오래 사시면서 최소한 100살 이상 사시면서 말씀도 더 많이 남겨주시고 성경책도 좀 두껍게 해주시고 그건 저한테는 좀 불리한데요.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아, 왜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가장 젊고 능력 있을 때에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셨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적 자체가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마다 들려지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쟁, 싸움, 갈등의 소식입니다.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성탄절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지였던 이스라엘 땅에도 계속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 언제 싸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동 지역 늘 화약과 같아서 문제 하나만 발생하면 전체가 달려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력하던 시절에는 모두가 잠잠하고 있었는데 잠시 힘을 거두니까 모두가 곳곳마다 일어나가지고요 힘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두면 세상엔 도무지 화평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택하신 방법은요 힘을 죽이고 다들 그냥 다스리고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을 떠안고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과 문제를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 전쟁, 파괴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그때 잠깐만 얼굴 보여주시고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아 이렇게 좀 아 그런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 계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이기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모든 거 다 하셨으니까 가서 이제 은퇴해서 쉬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상의하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까지 원하시는 말 무엇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주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땅 이방 열방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화평으로 이끄실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때요, 소망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